최근에 어떤 장난감 공장에 겁나게 무서운 파랑 인형 괴물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은 보프와 걸프. 오늘도 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직접 그들은 들어가게 된다. 오! 야, 여기 느낌 지린다. 근데 이거 전기도 가동되고? 뭐야? 이게 뭘 봐? 얘는 왜 나 쳐다보는 거야? 오, 인형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네. 여기 완전 갓갓 공장이잖아. 예이. 오케이. 오, 힘들어워. 아, 이 앞엔 또 뭐가 있으려나? 우와! 꼬맹이가 또 왔구만. 하지만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야. 와! 이거 제가 저번 뭐 이스타 에그 썰 때 풀어드렸던 뭐 허기허기 여친이 등장을 했네요. 같이 이번엔 쌍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. 오, 랩도 같이 하는구만. 지난번 꼬맹이는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잡아올게요. 핑크호그 여기랑 땅으로 번갈아 가면서 랩하거든요. 이거 야, 노래 겁나 좋다 이거. 근데 저번에 리액션 하고 나서 제대로 듣는 건 처음이거든요. 아, 이거 빨리 데모 버전 말고 그 이후에 다른 모든 노래들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. 듣기 겁나 좋아. 와,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. 얘네 둘 쌍으로 공격하면 겁나 무서울 것 같다고. 양쪽에서 파랑이랑 핑크랑 분홍이랑 같이 쫓아오면은 진짜 바로 지릴 것 같아. 잠깐만, 오프야, 걸프 어디 갔니? 위험해가지고 약간 숨어 있으라고 했나? 야, 근데 완벽한 커플이네요. 생긴 것도 거의 뭐 색칠놀이급으로 색깔만 다르고. 우리 파트 분배가 완벽해. 어우, 둘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은 느낌? 아, 진짜 저는 지금 파트 2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너무 기대돼요. 파트 2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피가 등장할 것 같은데. 일단은 허기허기와 그의 여친. 별거 아니구만. 아, 이거 안 되겠어. 넌 들어가 있어. 이번엔 나 혼자 상대하니까. 노래가 상당히 괴상한데요? 되게 밝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 허기원 씨가 직접 혼자서 상대하기 위해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. 숨어있던 걸프도 튀어나왔구요. 무서워. 그거 기억나시죠? 저기 뭐냐, 눈이 없던 허기허기 보셨잖아요. 헐. 우와, 회사 제가 악마로 각성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.
저 누르면 안 돼. 진짜 악마로 각성한 허기허기의 허기원씨의 본모습. 딱 누르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더니만 누르면 안 되네 역시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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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 허기원 넌 상대가 안돼. 악마로 각성해도 넌 그냥 내 랩 할당량일 뿐이야. 오늘도 아주 시원하게 채우는구만. 오오오 화난 것 같은데? 그러면 진짜 공포가 뭔지 보여주마. 긴장하지 말라고. 당신한테는 순식간에 잡아먹게 되니까. 우와 뭐야 이거.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. 얘랑 랩 배틀 하는데 왜 뭔가 점점 빨려드는 것 같지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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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벌꿔야 무서워하지 마. 내가 다 처리했어. 뭐야 이거? 어우! 안 되겠다. 잡아먹어야겠어. 왜 그래? 나한테? 야, 미안해. 내가 랩배틀 할게. 제대로. 늘려서 미안해. 잠깐. 멈춰봐. 일단 내 얘기 좀 듣고 얘기해. 허경원 씨, 바로 눈앞에 두고 랩배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, 이거. 자, 진정하라고, 허기. 야, 이거는 근데 시점 새롭다. 아이, 진정해. 일단은 갈 땐 가더라도 한 곡은 듣고 가라고, 친구. 우리 첫 번째 노래, 그 노래 다시 불러보자. 그래. 아, 뭐 시간 급할 거 없으니까 잠깐 들어보자고. 아이, 컬프는 어디 갔어? 야, 컬프, 이거 뭐 좀 해결해 줘봐. 아까의 컬프는 어디 갔냐고. 잡아먹힐 준비는 됐나? 아니야, 조금만 더 얘기 들어봐.